청라와 영종을 잇는 제3연륙교 공사가 본격화됩니다. 오는 22일 행사장 세 곳을 설치해 착공식을 개최할 예정인데요. 다만 코로나19가 확산함에 따라 규모는 대폭 줄이기로 했습니다. 배상민 기자입니다. 청라와 영종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제3연륙교가 마침내 첫 삽을 뜹니다. 사업 추진이 14년 만입니다. 제3연륙교 착공식이 열릴 서구 종점부 접안시설 부지. 인천경제청은 착공식 본행사가 열리는 이곳 주무대 외에 청라와 영종에 별도의 보조무대 한 곳씩을 추가로 설치합니다. 이번 착공식 행사에 들어가는 시 예산은 8,600만 원. 청라와 영종의 보조무대 행사 비용은 서구청과 중구청이 별도로 부담하게 되어 있어 총 사업비는 억대에 이를 전망입니다. 주민 숙원 사업인 만큼 큰 규모로 준비했지만 행사는 축소 진행이 불가피합니다. 지난 8일 코로나19 확진자 급증으로 수도권 지역은 사회적 거리두기 2.5단계 시행에 들어갔기 때문입니다. 각 행사장별 참석 인원은 50명 미만으로 제한됩니다. 인천경제청은 주민들의 숙원 사업인 만큼 행사 취소는 곤란하다며 방역에 최대한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. BTV 뉴스 배상민입니다.